추천의 맑은 물, 공기가 빚은 장이 가득한 곳, 장독대 마을입니다. 이 마을은요, 수몰지구로 지정돼서 기존에 살던 마을을 떠나 이주한 25가구 주민이 새로 만든 마을이라고 합니다. 어우, 여기도 장독대가 있네요. 역시 장독대 마을에는 장독이 많습니다. 저 안에서 맛있는 된장과 간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마을은 집집마다 양지 마른 곳에 장독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. 이 마을은 터가 장이 잘 익을 명당처럼 보이는데요. 그 명당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물로 만든 장맛, 정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굉장히 아늑한 곳이에요. 온폭 패인 이 산등성에 햇빛도 잘 드는 곳인데 장독대에서 고추장, 된장 이런 것들이 익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. 이 가을에 정취가 아주 살아나는 풍경입니다. 이 많은 장독대를 어떻게 관리할까 궁금했는데 마침 주민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장독대 둘러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두 개 지금 2년 된 된장. 2년 된 된장. 간장. 예. 지금 이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? 예. 기적 같은 일들이. 계속 발효가 진행 중이고요. 네네. 장독대를 여는 순간 향긋함에 취해서 그 향기를 제대로 한번 맡아보고 싶었습니다.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. 짭조름한데 된장의 그 아주 진한 향기가 배어 있어요. 지금 가득 채워놨던 게 이게 한여름에 요만큼 끌어 넘쳤던 거예요. 아, 여기까지? 네, 끌어 올랐다가 이게 가라앉은 지금 또 가라앉은 네, 거예요. 지금 이제 숙성되면서 가라앉은 거예요. 색깔이 딱 이 스카치 위스키 색깔이 딱 나오네요. 한번 마셔보세요. 요즘 여행 맛집 하느라고 좋은 걸 많이 맛봤는데요. 간장 그러면 짠맛이 먼저 생각날 것 같지만 이 간장을 먹으면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먼저 느껴져요. 일종의 와인에 있는 그런 그 저 이 맛처럼 전체적인 맛을 이 단맛이 다 감싸고 있어요. 그 안에서 짠맛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수한 맛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.